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 3분 1기라고 이렇게 적는 이유는요, 공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사례가 있으면 3분 1기를 따라서 보면, 아, 공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익힐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상구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 기록들을 남기면서 나중에 상굴이 반드시 성공할 거거든요. 성공한 이후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발전했어 하고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 기록, 성공한 사람의 흔적,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상굴이 굉장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지치지 않게, 스트레스 받치지 않게, 스트레스 좀덜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이 정도 공부를 해주면 충분히 성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뭐 9차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9차 촬영인데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더 자유롭게 3분을 다양한 걸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3분이 재능은 굉장히, 제가 판단할 때도 굉장히 좋은 재능이 있는데, 그 질문하는 것들이 아직은 기초적인 걸더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재능이 있으면 뭐 합니까? 기초적인 걸 하고서 재능이 소중한 것이지. 그래서 섣불리 상군 쉬어라라고 얘기를 못 하고 상군이 스스로 하고 있는데, 한번 하면 거의 뭐 미친 듯이 공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데 그래도 나도 그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상군한테 함부로 쉬어라라고 못 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굉장히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훌륭하게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상군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어머니가 이 상군 일기, 지금 이 파일을 뭐 9차를 꼭 찍어서 안볼 가능성도 있지만, 본다면 이 상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만큼 할수 있는 애가 글쎄요 한 10년 가르치면 10명 안쪽으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아직은 기초적인 걸 하고 있지만, 이게 누적되고 쌓이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잘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찾아가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자, 국어 보시면 여차여차, 그러면 2차 2차에서 여차여차 차 1에서 다음 차 다음 차, 그래서 여차여차에서 2차 2차에서 1에서 1에서 여차여차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사실이 이렇습니다 하고, 사건들을 설명할 때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를 여차여차라고 합니다. 됐죠? 네. 사면은 면해줍니다. 면해준다. 그러면 사해준다. 죄를 사해주가 사면. 그러면 어떤 죄를 짓거나 그랬을 때 사면을 해주면 죄가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면. 내면도 사면인데요. 이렇게 1, 2, 3, 4, 4분면. 사면도. 이제 한자를 안 쓰면 각 앞에 간단하게 구절을 이렇게 써주시면, 네, 설명하는 데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객관적과 주관적. 이거는 제가 그 따로 이렇게 주관적과 객관적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요, 이거를 초급분부터 고급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주관 객관. 주관적, 객관적이라는 것을 복잡하고 다양하게, 아니면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칠판에다가 주관, 객관이라고 저걸로 잠깐만 써주시고 오실래요? 네, 주관, 객관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 칠판에다 쓰시면 예. 주, 객 이렇게만 써주시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녹화, 아무 데나 써놓으시면 돼요. 주, 객, 주, 객.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촬영을 해놓겠습니다. 네. 상고를 위해서 아주 수준 높은 초기 단계에서 아주 대학생들을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수준까지 주관, 객관 이두 단어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위는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면 위치, 범위, 범주, 그죠? 위상 이런 말할 것 같습니다. 위상, 상태. 그러면 지위는 어떻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 지위.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위치.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위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속성은 성은 성질일 테고요. 이거는 다를리, 이질성할 때도 이거 쓰고, 동질성할 때, 동 같을 동 다를리, 소는 요소, 바소.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다른 바가 있다. 같은 바가 있다. 그때 이소성, 동소성. 보통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기는 이질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그럼 동질성이야. 그럼 동질성이 뭐야? 같은 성질. 그럼 반대는 다른 성질, 이질성. 이렇게 얘기할 때 질문합니다. 체형 구조는 이게 몸체고 이거 형태니까 몸의 형태 구조, 가출구, 만들조, 어떤 틀로 되어 있느냐를 체형 구조라고 합니다. 치환이라는 것은 위치를 교환합니다. 교환. 그래서 t라고 쓰죠. 수학에서는.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를 t로 치환하면 플러스 c로 t로 치환하면 t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단순하게 쓸 때 교환해서 바꾸어서 교환해서 계산할 때 쓰입니다. 이거는 원생 생물이네요. 그죠? 네. 원생 생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음번에 다시 찾아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설명 안 한 겁니다. 그 원생 생물은 근데 그냥 생각해보면 원생이니까 생명체인데 근원이 되는 기본적인 생명체를 원생 생물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통념은 통상은 보통 통상 일반적으로 통 염은 생각력 그럼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 보통 생각을 엽자가 관념, 사상, 생각, 사고, 사색 이렇게 비슷한 똑같습니다. 사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보통의 생각을 통념이라고 합니다. 서식은 문서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방식도 될 수 있고 어떤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 요건 뭐 이런 것들을 서식이라고 합니다. 정책은 정부에서 뭐 정치 대책 그죠? 정부가 행정부가 시행하는 대책 대책이라는 것은 어떤 대안으로 책임을 가지고 뭔가 행정을 실시했을 때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책. 탄력성이란 것은 경제 용어인데 그러면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해서 스타킹이 탄력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탄력성을 예를 들어서 말했으면 노동의 탄력성, 노동력도 탄력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 탄력성이냐면 사장이 쉽게 해고하고 빨리빨리 모으고 해고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건 탄력성이 크다. 근데 어떤 것은 쉽게 해고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모으지도 못한다. 그럼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탄력성이 큰 거는 이런 겁니다. 재물도 골동품 같은 거는 탄력성이 큽니다. 빨리 팔릴 수도 있고 많이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탄력성이 작은 건 쌀입니다. 쌀 맨날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크고 작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도 탄력성이 다르고 이렇게 노동 같은 경우에도 탄력성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탄력성 쉽게 많이 늘어나고 많이 줄었다. 그럼 과학에서는 탄력성이 뭐냐면 원래 이만한 형태가 늘거나 줄었을 때 스프링이면 이렇게 줄거나 아니면 늘었을 때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힘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많이 늘어나고 많이 줄어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탄력성이 크다. 경제에서 쉽게 변하지 않으면 탄력성이 작다. 이렇게 할게 됩니다. 됐죠? 네. 버젓이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버젓이 네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버젓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버젓이 버젓이는 드러나게, 확실하게, 확연하게 뭐 이런 뜻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기획자입니다. 기획자. 기획자는 사람자, 놈자인데 사람자라고 하고요.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기한, 이뤄내기, 계획을 일으키는 사람, 기획자. 그러면 계획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잡고 계획을 초안을 잡고 실시하는 사람은 계획자겠죠. 네. 대담은 상대답. 상대가 있는데 담화, 이야기, 대화를 할 때는 대담이라고 합니다. 대면으로 사람과 얼굴을 대하고 담화를 하는 것도 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멀티미디어, 미디어는 요즘 미디어 시대죠. 네. 어떤 사람들한테 세상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매체를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멀티입니다. 그러면 소리도 들리고 화면도 불리고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멀티미디어라고 합니다. 멀티는 여러 가지니까. 자, 대꾸법은 구절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맞나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인생은 길어요? 예술은 짧고? 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아요? 아니, 인생이 짧고 예술이 길죠.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생은 길어요, 충분히. 열심히 살기에. 예술은 짧아요. 내가 인생으로 요거밖에 못 봐요. 아, 더 볼 수 있는데도. 인생이 길지만 예술은 어쨌든 이렇게 주어서서로 이렇게 대립된 구절, 대립 쌍으로 대립된 구절을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자, 필수 부사는 영어에서는 내가 주었다, 그죠? 사람에게 선물을 이렇게 해서 이것도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로 하는데 한국말은 을을이 붙어야 꼭 목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에게라고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닌 것 같잖아요, 한국어는. 네. 그래서 이걸 필수 부사어로 갑니다. 필수 부사. 문장을 쓰는데 꼭 필요해요. 자는 나는 나갔다. 어디를 나가요? 모르죠. 그러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학교에 나갔답니다. 그럼 학교에가 빠지면 나는 나갔다. 그럼 완결된 생각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장소지만 부사어, 필수 부사어로 갑니다. 자, 사사로운은 사사, 개인입니다, 개인사. 사사로운 반대가 공적입니다, 공적 행위. 공적 행위. 네, 이거는 개인적인 사적 행위. 개인적인 사적 행위. 요런 거는 사립단체라고 그러고, 요런 건 공공단체에서 하죠. 네. 전하라는 것은 전기에서, 전기가 흘러요. 흐르려면, 황하처럼 흘러요. 전기가 흐르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랬었을 때 이게 바다처럼 흘러가, 플러스는 이쪽으로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걸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그래서 흐르는 양을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하량은 전기량과 비슷합니다. 됐나요? 네. 다음. 정교한 것은 정확하고 교묘하니까 정확하고 섬세한. 정교한 솜씨, 정교한 수치, 그죠? 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유사성이라는 것은 유사하다, 비슷하다, 유사상표, 의사상표. 그러니까 직유법 할 때는 직접 비유하는데 유사한 거입니다. 은유법 할 때도 유사한 거, 유사한 성격. 그 유사성, 비슷하다. 입법자는 법을 성립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입법은 세우는 자, 법을 세우는 자니까 국회의원이 입법자겠죠. 원래 국회의원만 세울 수 있는데 의원내각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안을 합니다. 자, 구도는 도를 구하는 거예요. 구도자, 도를 구하는 사람. 살면서 삶의 도를 구하기도 하죠. 삶은 뭐죠? 삶은... 농담할 때는 삶은 계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Life is egg. 농담할 때 삶은 계란. 어쨌든 구도입니다. 구도. 동글동글. 모든 알이 동글동글한 것은, 씨앗이 동글동글한 것은 완전한 형태와 가까운 거고, 굴러갔을 때 덜 다치게 하기 위하고, 뭐 씨앗이 왜 둥글까요? 이렇게 또 A4로 두세 장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구도 알겠죠? 도를 구하는 거. 호젓이, 한가하게 이런 뜻입니다. 호젓하게 둘이 커피나 한잔 할까? 이렇게. 자, 안개가 자욱이, 진하게, 자욱하게, 진하게. 흉중, 중에, 뭐라고? 가슴흉. 흉부외과 하면 가슴부, 즉 가슴 아픈 거 자르고 사진 찍고 고치고 하는 겁니다. 그쵸? 내직, 직책인데 안에서 근무하는 거, 내직. 반대는 외직이라고 있죠. 외부에서 근무하는 것도 또 돌아다니면서. 아, 너 왜 궁색하게 변명을 하냐. 그쵸? 궁은 궁핍하다, 가난하다. 그냥. 색깔이 궁핍하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궁색하게, 아, 왜 이렇게 구차하게, 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왜 이렇게 조금 생색낼 수 없게, 이렇게, 이렇게 불쌍하게, 궁색하게. 됐나요? 네. 궁은 궁핍하게, 가난하게. 이건 뭐죠? 시름. 시름, 아, 시름 걱정. 네. 시름. 밤새 시름 걱정. 시름 걱정. 일협현주는 하나의 역, 낙엽, 이파리. 주는 배, 벼, 배 조각. 그러니까 거대한 바다에 하나의 이파리같이 배가 떠있는 걸 일업현주라고 합니다. 됐나요? 천심녹슨, 하늘의 심, 하늘의 깊음. 그러면 물을 녹색. 천심녹슨은 자연일 가능성이 크네요. 네. 자, 월백하고 달은 밝다. 이화월백.
달이 하얗게 비치는 걸 월백하고. 그죠? 이건 뭐라고 읽어야 돼요? 헬렐레야. 헬렐레 하고 풀어져 있는 거죠. 헬렐레. 그죠? 헬렐레 하고 멍청하게 멍때리는 모습. 고대 왕실은 높고 큰 넓은 집. 높고 높을고 큰데 넓을광 집실. 집실 당실. 엄동사라는 동인데 엄청나게 추운 겨울 한 추울한 눈설 눈 내리고 그죠 얼동 얼은 엄한 추운 겨울 엄한 추운 겨울 엄동설한 엄동설한 출한 눈설 겨울동 이거 어마어마 엄청나게 춥고 눈 내리고 추운 거 자 그거 됐죠? 자 이건 뭐예요? 감정을 정리하는 법이나 그런 훈련에 대하여 그거요? 네 좀 차분하게 써보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써보고 읽어보면 객관화가 돼서 적어보면 뭐, 무엇을요? 화난 게 있으면 화난 이유를 쭉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꼭 화내야 되나? 이렇게 제껴보고 그러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A 때문에 화나 A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반대로 보면 A가 왜 이렇게 하지?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반응한 게 너무 심했네 아 그럼 차라리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서 글로 써서 주자 말로 하지 말고 내가 이런 건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오 해주지 설득도 잘 되고 네 화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써서 주시면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한테 아직까지 화난 일은 없죠? 예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빚 만들고 빚 안 들고 대학 가는 방법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 네.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2년 정도 하시면 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갈 수 있는데 연고대를 가시잖아요 네. 그럼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2-3년을 공부를 하시면 등록금을 안 내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요? 경찰대 한국교원대 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 동안 등록금 하나도 안 내는 데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저기 형들이 경찰대 가려고 합니다 4년 동안 등록금도 안 내고 경찰이 딱 되는 순간 조금 딱 하면 나중에 경찰서장이 됩니다 와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아하. 근데 아직은 기초가 탄탄하게 해야겠죠 일단 기초부터 그러니까 기초를 다지시면 지금 아까 혼자서 이렇게 소리내면서 외우고 이런 걸 보고 제가 감동했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애 제가 평생 가르쳤는데 다섯 명도 안 됐습니다 헐 하시면 됩니다 예 아, 그럼 대학 됐죠? 네. 네 자 이거 듣고 싶지 않은 생각에서 뭐라고요? 벗어나는 아 지금 최근들도 많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해서 들고 싶은 생각이 나오면 다 써버리세요 적어놓으시면 고체화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복잡하게 안 됩니다. 예. 써놓으시고 마음의 훈련 써놓으시고 그다음 쓴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진짜 이걸 바뀌어갑니다. 예. 됐나요? 네. 자 왜 이거 뭐죠? 비율을 구할 때 전체 값분의 그 부분의 값으로 하나요? 이게 자체가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00분의 그래서 A 그랬을 때 이걸 A 퍼센트라고 그러고 네. 이 퍼센트를 비율이라고 합니다 비율 퍼센트를 비율? 네 그럼 그래서 요게 네. 아까 저번에 그랬죠 A분의 B면 정수비라고 네 이게 정수비가 분수죠 네 분수를 분모를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걸 퍼센트라고 했고 네 그래서 이걸 소수로 썼을 때 상대성 상대적 상대도수라고 했고 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A 대 B라는 정수비라는 겁니다 정수비 그래서 전체 값분의 전체 값이라는 뜻이 분모란 뜻이고요. 부분값, 부분값 이게 분자라는 뜻입니다. 아. 자, 왜 각은 회전을 통해서 작도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각을 작도를 할 때 네. 가장 간단하게 이 회전을 하면 한 점에서 같은 거리 있잖아요. 네. 같은 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같은 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각도기가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니까 원이 네. 각도기를 통해서 같은 거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같은 거리와 같은 거리를 나누어서 작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자, 왜 180도까지 M-? 삼각형은 3-2 하면 180도죠 삼각형이 네. 네. 삼각형이 180도라는 걸 증명을 해드렸죠 네. 이렇게 엇각으로 해주면 이거는 엇각이라 갖고 요거랑 요것도 엇각이라 갖고
여기 상 별표까지 하면 이렇게 세 개 해도 180도. 이 바깥에 이것도 180도. 네. 그러니까 삼각형이 180도예요. 네. 그러면 1이 나오려면 3 빼기 2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사각형은 삼각형을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각형은 1만 더 늘어나면 되니까 4 빼기니까 2가 됩니다. 근데 왜 모든 도형은 다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나요? 삼각형이 가장 기초적인 도형이거든요. 세죠. 평면을 정의할 때. 평면의 정의에 나왔었죠? 네. 그래서 삼각도법. 삼각형으로 면적을 잽니다. 상수는 항상 숫자로 나오는데 안 가르쳐주는 수로 K, 뭐 C, B 상관없습니다. 이 상수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넓게 봐서 상수항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는 플러스 C일 때는 A, B, C를 다 상수라고 해요. 근데 이 문자에 대해서 두 번째니까 개수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이건 개수가 없이 X의 제로는 1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숫자만 나와서 상수항이라고 또 일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죠? 왜 상수, 항상 숫자로만 보이는 것? 그죠? 근데 부호로 나타내는가요? 그러면 이 상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네. Y축에서 이쪽을 요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의 판단이 되니까. 네. 이렇게 있으면 상수가 양수고, 이렇게 있으면 상수가 음수죠. 네. 왜, 뭐라고요? 새로 만든? 막, 새로. 선은? 만날 때마다 점이 생기는가요? 아닌데. 뭐. 그럼 다음에 그냥 지나가도 돼. 지나가도 돼. 왜 서로 다른 두 면을 만날 때마다 선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면과 면이. 없을래요? 이렇게 면인데. 아, 이렇게 있고, 이렇게 꺾어 내렸다고 치면. 요 면과. 네. 요 면은 꺾이는 모서리가 있죠? 네. 이게 선입니다. 와. 모서리가. 아, 선생님, 이거 45번요. 네. 무슨 의미를 한 거냐면요. 네. 왜 점이 그, 점을 이렇게 찍잖아요. 네. 그때마다 왜 새로 선이 왜 만들어지냐는. 아, 당연하죠. 점과 점을 이은 게 직선이니까. 아. 점과 점 사이. 그렇죠! 점, 네. 두 점을 전하는 직선이, 선이 직선이니까. 네. 직선이 네. 선이니까. 직선이 선이다. 직각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네. 그니까, RHA하고, RHA. RHS, 이렇게 두 가지 합동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연합니다. 이제 H는 이 빈면이니까, 빈면은 당연히 알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각도 압니다. 이게 R입니다. R, 각알. 네. 두 개 됐죠? 네. 근데 한번 해봅시다. 요게, A가 같다는 것은, A가, 앵글이 같으니까 요 한각이 같다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이 한각도 같죠? 네. 그럼 세 각이 다 같네요? 네. 근데 한 변의 길이가 고정됐네요? 네. 그 당연히 합동이죠? 그렇구나. 또 RHS로 쳐서 봅시다. 그러면 요 각도 알고 요 각도 아는데 이 길이도 같네요? RHS죠. 예. S니까. 이 길이로 가르면 당연히 이거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서 여기 나가는 거.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 나가는 길이도 당연히 같아야 돼, 직각이니까. 그렇죠. 그럼 세 변의 길이가 같네요. 네. 또 끼인 각은 직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동이죠. 네. 자, 그래서 RHA 합성, RHS 합성이 됩니다. 됐죠? 네. 자,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은 확실히 발생될 비율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네. 주사위를 던지면, 동전을 던지면 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앞면이나 확률은? 앞면의 확률은 1. 네. 아, 2분의 1. 그럼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기술이 좋아서 던졌더니 계속 100번 앞면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도박사는? 네. 확률. 그러면 이 확률을 통해서 그게 일이 발생된 다음에 그거를 계산해봤어요. 네. 그걸 통계. 계산해봤어. 통째로. 네. 이거는 발생한 일. 발생한 일. 이거는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난 일 확률을 가지고 도박을 했더니 통계적으로 나는 망할 수도 있고. 이해됐나요? 네. 이건 뭐죠? 유클리드. 비 유클리드 기하. 비, 아, 비 유클리드가 아닌 기하, 리만가설, 쌍곡선, 기하. 계열들은 주로 몇 차원을 다루나요? 보통은 뭐 3차원까지, 입체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 입체를 꼬아놓든지, 뒤집든지, 연결하든지, 입체 속에 입체가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육과학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교육과정 속에서 안 배웁니다. 고등학교 안에서는. 그냥 다 구한 거예요. 리만과학은 대충 원 이렇게 그리고, 네. 쌍곡은 뭐, 호리병 이거한테 그거 다르고 해가지고. 쌍곡선은 곡선이 있을 때 쌍으로, 이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면 돼, 이렇게. 이게 쌍곡선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쌍으로 곡선이 있는데 두 개가 대칭입니다. 네. 따르게 대칭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이제 고등 과정은 넘어가는데 기초가 돼서 나중에 그 어느 정도 수학이 단계가 되면 설명을 해야지 그거 하나를 설명하려면 남은 게 설명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왜 도형의 위치 관계들은 다양한 건가요? 위치 관계 뭐 간단하게 외우시면 되고요. 교과서에 2학년인가 또 나오거든요. 아. 외우시고 문제 풀 때 가끔가다 활용할 수 있게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배우고. 그러니까 위치 관계를 배워야 선과 면, 면과 선의 관계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는 이건 2차원에서 뭐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풀 때 말고 네. 나중에 3차원 세계를 가거나 더 고급 수학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그렇죠. 왜 도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가요? 뭐 삼각형 이후에 붙으면 여러 가지 도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삼각형을 잘라서 있는 전체를. 점은 무엇으로? 위치만. 위치만. 위치만 있는 겁니다. 네. 수학에서는. 근데 과학에서는 질량도 있고 회전하는 방향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원형은 이렇게 타원형은 이게 아니라요. 타원형은 왜 생기냐면 여기에 못을 두 개를 받고 실을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삥 돌리면 타원이 됩니다. 이 두 개를 초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기에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요거는 똑같으니까, 네. 이 두 개의 거리를 구하면 다 같습니다. 아. 어느 점이든. 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못을 받고 실을 걸은 다음에 회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타원형을 회전하면, 그러면 이렇게 호박 모양이 생기겠죠. 됐나요? 아, 근데 궁금한 게 타원형의 그, 호에도 호의 길이나 넓이는 어떻게 보여요? 호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이 타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배워야 되거든요. 아, 그럼 일정하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알 필요는 있어요. 나중에 이 질문하신 게 그 뭐 A는 뭐 A 뭐 F는 AT의 제곱 뭐 그 면적 S는 AT의 제곱 해가지고 네. 그 별자리의 회전이나 이런 거 과학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그러려면 뭐 회전이나 속도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타원의 방정식을 이제 정식을 배운 다음에 배우고. 추가해서 진전해서 나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타원의 방정식이 고2 과정이거든요. 아유. 고1 과정 끝난 다음에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네. 해주고 싶어도. 자, 두괄식 읽기라는 것은 머리 두고요. 이제 글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글 첫머리에 이게 단락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형식 달락 하나를 들여쓴 거를 요때 이 첫 줄을 이렇게 쭉쭉쭉쭉 읽어주면 전체 네.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괄식 읽기라고 합니다. 네. 목적독은 이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읽느냐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느냐 아니면 A라는 자료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읽느냐 네. 이런 거에 따라 다릅니다. 네. 자, 발췌독은 뽑아서 읽는다. 신문 같은 거 뽑아서 읽는다. 이것저것 네. 발췌해서 뽑는다. 발췌해서 뽑아서 읽는다. 발췌한다. 자, 상세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탐구과 과목은 두 개로 나누거든요. 이제 사탐과 과탐이 있어요. 사탐은 사회과목, 뭐, 12개인가? 몇 개인가? 과탐은 8개. 물화생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1, 2. 그래서 8개가 있습니다. 아. 자, 도표를 읽는 방법은 찍어서 제가 하나 올렸어요, 유튜브에. 아, 그렇군요. 네. 자, 스키마라는 것은 배경 지식이란 말입니다, 배경. 배경이 되는 지식. 어떤 거에 바탕이 되는 지식. 그게 스키마 이론이라는 겁니다. 외국어입니다. 네, 스키마의 공제는 또 뭔 소리예요? 잠깐만요. 자, 질문이 뭐였죠? 그 스키마요. 스키마가 배경 지식이라고. 바탕이 되는 지식. 다음이 스키마의 공제였어요. 스키마의? 공제. 공제? 네, 무슨 스키마의 죄였나 하면 그랬어요. 그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자, 스크랩은 쭉쭉 훑어보는 거. 쭉쭉 훑어보는 거. 그래도 없어. 뭐. 그 다음에 직관은 어떤 것에서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경험이나 어떤 논리적인 거, 논리성의 반대인데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게 아니라 답이 이거다 하고 찍는 거. 정확하긴 하나요, 직관이? 직관이 더 중요할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논리가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직관과 논리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이제 생각나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탐구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거. 사례는 예시. 일에 대한 예시. 일에 대한 예시. 이건 뭐죠? 근사치. 근사치는 근사, 유사한, 근처의 답. 근사치. 근사치, 근처의 답.
근처에 유사한 위치 답. 근처에 유사한 위치. 주관식과 객관식은 다음에 녹화한다고 했죠? 아, 그래. 대입법은 어떤 것에다가 들어가서 대신, 자, x 플러스 2는 3인데, 네. x에다 뭘 대입해야 돼요? 1. 1, 그러면 정답. 3 대입하면? 5. 아,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것,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대입. 들어가는 거야. 네. 대신. 저,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수학과 수리. 아, 수학은 수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학문. 네. 수리는 수의 규칙성에 대한 이치. 아. 이거는 뭐야? 연상가능력이라 했나요? 연상가능력은 연결해서 상상하는 게 가능한. 가능한 힘. 가능한 힘. 자, 왜 분사 구분 뒤에는 이거요? 네. 아, 이거는 컴마에서 이 분사 구분이 독립, 이렇게 형용사처럼 수식하는 거잖아요, 형용사는. 네.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렇게 할 때는 컴마를 하죠. 네. 독립 분사 구분. 이렇게 쓸 때. 네. 아, 이해되죠? 독립어처럼 네. 쓰는 거죠. 모든 문법에서 강조,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알게 해주려고 강조. 네. 강하게,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들으니까 이건 강조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 방법이죠, 강조는. 네. 이건 뭐죠? 영어에도 도치가 적용되는 문제. 당연히 조치하죠. 그러니까 법칙이 있다. 부사가 먼저 나오면 주어하고 동사가 거꾸로 놓죠. 부사가 나오면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문장 구조할 때. 아. 예, 이게 도치됐고. 네. 이것 때문에. 왜 이거 뭐라고요? 왜 한국에는 한국 어 아, 왜 도치. 생활에서는 도치 많이 씁니다. 외국어에서도. 아, 그래요? 네.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덜 쓰는 것처럼 배운 것 뿐입니다. 네. 자, 영어는 팔품사. 그러니까 이게 나누다 보니까 한국어는 구품사, 영어는 팔품사. 네. 그렇죠? 외우는 방법 명동대로 해서 명사, 대명사, 형부가 형용사, 부사, 접촉을 잘못해서 감전됐다. 감탄사, 전치사.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구가 있나요? 구와절. 이게 제 기초 영어 독해를 위한 기초 영어 이거 찍었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그걸 보시면 이게 다 해결될 겁니다. 네. 그만큼이. 네. 왜 문장은, 이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마침표, 아. 물음표, 느낌표. 근데 이걸 뭐라 해요, 주로? 이거 온정. 아, 그건 아는데. 예. 이런 뭐, 온정, 뭐. 종결부호. 종결부호. 종결, 끝내는 부호. 문장을 종결하는 부호. 네. 두는 동사에서 어떤 동사, 이게 두 동사가 일형식도 하고, 조동사도 하고 그러는데, 네. 문장마다 다릅니다. 아, 예. 왜 형용사는 명사를 앞대해서 이것도 거기 해석해서 보십시오. 형용사 자체가 이 명사가 있으면 명사의 상태, 형태, 형태. 용모, 성질. 그러면 형용사는 뭐라고요? 지수대성신색제라고 했어요. 네. 지수대성신색제. 지시, 수량, 대소, 성질, 네. 지성신색, 색깔, 재료. 색깔, 재료. 이런 걸 지수대성신색제 이런 걸 뜻합니다. 형용사가. 네. 그래서 명사의 그 수량, 세 개의 큰 물렁물렁한 빨간 고무 공 명사 공에 대한 특성을 설명한 겁니다. 네. 이해됐나요? 네. 왜 영어는 주어랑 동사가 중심이 되는 거죠? 동사가 중심입니다. 동사. 근데 주체가 있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목적어가 있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상 관계가 동사입니다. 네. 법학에도 쓴다. 법률 주체, 법률 객체, 법률 관계 동사. 관계를 뜻하는. 아 동사는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네. 주어가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자, 왜 동사에는 목적격만 받는 동사가 있나요? 이거 목적격. 목적으로 받죠. 이 동사에 따라서. 네. 그냥 끝나기도 하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어로 끝나기도 하고. 네. 이게 기초 영문법 제가 설명하는 거 있습니다. 이게 4회짜리. 그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뭐죠? 종동. 종동부사할 때 그 동, 종동. 같은 동? 같은 종류? 같은 동? 같은 종.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동사가 주로 보어로 받나요? 그러니까 보어로 받는 동사는 주어, 비동사. 아, 비동사. 목격보어. 목격보어. 그게 비동사들. 비동사들. 이건 되다, 만들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사각으로 나눠서 찍은 거에 거기 동사 종류들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동사가 주로 목적격보어 이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동사가 5형식 동사가 목적격보어를 받고 2형식 동사는 보어를 받는데 이 동사가 2형식이다, 5형식이다 우리 때는 다 외웠습니다. 네. 그 종류를.
조동사는 수로동사에 포함됩니다. 왜냐면 조부가 할아버지께서 동전을 줬다 이렇게 내가 가르치는데 애들한테 조부 동전. 네. 이게 동사구입니다. 다. 네. 조동사, 부정어, 동사, 전치사. 왜 타동사는 그 형식이 될 수 없나요? 타동사는 타격하려면 타격할 계란 이 목적어 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 동사마다 받는 목적 어절이 다를까요? 그럼 동사마다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사의 특성이니까. 동사절도 구절, 동사절.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동사절로 쓰이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예, 그냥 있나 궁금했어요. 아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가능한가. 이게, 이걸 동사로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주어로 하고. 이걸 동사로 쓰면 되니까, 동사 개념처럼. 근데 이렇게 된 걸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네. 완결되면 명사나 이런 걸로 쓴 것 같아. 가능한 적으로 하나 둘 수도 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야지. 있을 수도 있으면 어떡해. 근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못 봤으니까. 그게. 왜 동사는 명사화 할 필요가 있는가요? 동사를 쓰는데, 보세요. 자, 수영하다죠? 네. 수영하기. 그럼 명사 됐잖아. 그렇죠. 먹는다. 아, 먹음. 빠름. 빠르다. 빠름. 이렇게 했죠. 네. 어떤 거를 간단하게 덩어리로 명사처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아, 밥을 먹기가 좋다. 그럼 먹기. 그럼 명사처럼 된 거죠. 네. 아, 내가 수영을, 아, 수영이 참 빠름. 이 나는 기쁘다. 그러면 요 빠름 하면서 명사처럼 만들으니까 다양하게 동사를 명사화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죠. 네.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이게 투부정사에 대해서는 4단 해갖고 제가 유튜브에 띄웠거든요. 네. 네 가지. 그거 한번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뒤에는 없죠? 네, 없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